네, 제주도는 지난해도 집행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정이 있다지만 크게 보면 예산을 잘못 짰거나 실행력이 부족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도민의 삶과 밀접한 1차 산업과 민생경제 관련 부서의 집행률이 저조했는데요. 말로만 민생경제 활성화를 외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제주도 전체 예산은 7조 8,739억 원. 이 가운데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은 4,910억, 쓰지 못한 불용액은 2,772억입니다. 특히 민생경제와 1차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해 논란입니다. 제주도의 전체 사업 집행률은 90.3%를 보인 가운데 해양수산국은 71.8%, 건설주택국 82.3%, 경제활력국 86.4%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제주도의회 결산심사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간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관련 부서 사업 집행률이 줄줄이 하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균 9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부서를 좀 보면 민생경제, 1차 산업 등 도민 삶에 이렇게 시급한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이들 부서만큼은 예산 절감을 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해마다 사업 집행률, 불용액에 대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부서별로 효율적인 운영과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예산 편성, 집행도 중요하지만은 결산에 따른 어떤 그 활용,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예. 결산 부서가 따나고 예산 부서가 따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소통이 되냐면 잘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코로나 이후 더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민생경제 활력을 외치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올해 편성된 예산만큼은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